네, 추석과 연말 사이에 낀 11월이 유통가의 비수기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11월이야말로 쇼핑의 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도 11월 쇼핑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세일에 들어간 이 백화점은 지난해부터 행사 명예 블랙을 붙였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상케 합니다.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등 10개 계열사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조 원 규모의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해외의 다양한 초대형 행사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저희도 역대 최대 규모, 최대 물량의 다양한 행사들과 경품 행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11월 내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우와 과일 등 신선식품부터 시즌 상품, 공산품까지 주간 단위로 대표 상품을 바꿔가며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 해외 직수입 상품도 늘렸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상품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수입 상품들의 물량을 크게 늘리고 할인폭도 크게 늘려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11월을 집중 공략하는 이유. 지난 11일 중국 광군제, 오는 23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한 달 내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직구,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이 기간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도 늘어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거래액이 7조 원을 넘어서면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과 해외 직구족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유통업체들로 인해 11월은 쇼핑의 달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